저녁 먹자. 자, 저녁 맛있게 먹고. 오. 아, 맛있는데? 이거 뭐야? 여기 봐. 먹다 남은 거? 먹다 남은 순두부와 어제 먹다 남은 야채들을 넣고 끓였어. 맛있게 드시고. 말투가 왜 그래? 맛있게 드시고 캠핑 가세요. 안녕하세요, 콩카페입니다. 저희가 지금 저녁을 먹고 바로 오디산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. 오디산. 지금 폭설이 예상이 돼 있긴 한데 이제 너무 위험하면 안 올라갈 거고요. 저희가 이제 저녁 먹고 오늘 가자마자 바로 자고 내일 새벽에 산행. 날씨가 좋기를 기원해야죠. 이제 밥 맛있게 먹었고요. 이제 뭐 샤워하고 준비하고 가겠습니다. 샤워 시원하게 하고 이제 가서 잠 준비 끝. 너 옛날에 너 차박 그 뭐지? 그 차박대 골프장 차박대 이렇게 돼서 했지? 어. 자, 그런데요, 입산 금지됐대. 그래. 대박. 입산 금지돼갖고 다 들어가는 거야. 와. 저희가 이제 이렇게 눈이 올 걸 대비해서 할리 데이비슨의 우비를 입고 갖고 왔어요. 우비. 아, 지금 다른 옷도 다 피트한데? 이게 무슨? 아, 지금 이 등산 고수 같은 분들의 의상을 보니까 다 옷이 얇고 지금 우리만 뭐 오리털 두 개씩 입었어. 아, 저희가 나름 신의 한 수라고 갖고 왔는데 아, 저희가 작년에 한 번도 못 입었는데 올해 입네요. 거의 복장은 전문 산악인 혹은 구조대원 같은 복장인데 다 이거 할리 데이비슨 우비입니다. 입산 금지돼서 저희는 방향을 틀어서 손자령. 아까 대관령으로 갑니다. 와. 다음에는 다시 한번 오자. 여기 노인돼서 와야 될 것 같아. 노인봉. 아, 노인봉. 아직 이거 있어요. 와, 저기 되게 멋져. 이런 데 한번 뒹굴어 볼래? 아니요. 럭스토리. 아, 됐어. 야, 그거 한 100년 전 얘기냐?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산자령으로 왔습니다. 아, 여기까지 와서 또 상고대를 찍으시겠다고. 여기까지 왔으니까. 어? 뭐야? 이렇게. 와, 아, 이게 괜찮아. 뜨거워. 금방 식을 거 같아. 자. 불쌍하고. 네. 자. 안녕하세요, 콩코멜입니다. 자, 이제 먹고 다시 이제 출발해야죠. 한 10분 정도 쉬었어요. 보이나요, 저게? 그 풍력 발전기. 싱싱. 이 앞에. 카메라. 뭐였어? 먹는 거 다 먹었어? 아니, 뭐 좀 남았어. 그거만 먹었어요? 아, 몰라. 그러니까 거기 있던 것만 그냥 챙긴 거지. 너 어디서 첫번 처음 넣었을 때 그렇게 막 쑤셔서 넣으니까 나중에 찾기 힘들잖아.
더 챙기지? 그 나 냅두지. 내가 챙긴다 할 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쑤셔놓잖아. 내가 막 새가 날아간다. 온갖 잡새가 날아들린다. 우리는 소인국에 왔어요. 소인국에 이 나무들은 원래는 엄청 크, 키가 큰 나무예요. 키가 20m 정도 되는 나무들인데 우리는 거인이에요. 거인들이 엄청 많아요. 어이, 우리 거인 친구들. 내가 오지랖이야? 응? 내가 오지랖이냐고. 저거 불법 아니야? 맞아. 근데 내가 한마디 하는 게 문제 있는 거야? 왜 너 그런 표정으로 나를 보지? 야야. 그 산자령 정상 잘 갔다 왔습니다. 와, 저 완전히 겨울 왕국이야. 샐러드에 리코타 치즈를 얹어서 하몽을, 얇게 썰은 하몽을 이렇게 말아서 샐러드 리코타 치즈 하몽 바. 그냥 그래. 그냥 자, 오늘은 오늘 밤은 눈 내리는 밤에 대관령 휴게소에 자겠습니다. 이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에 5시까지밖에 운영 안 해요. 큰일 났다. 자, 어젯밤에 우리 여기서 아주 잘 자고 따뜻하게. 그도 한 12시간 잤어, 우리. 12시간 잤어. 진곡의 정상 휴게소로 갑니다. 거기 이유는? 스틱을 잊어버렸어. 거기다 놓고 왔어. 우리가 처음 산 스틱을 사용도 못해오고